내가 예. 지금 머희하고 쑥하고 지금 뜯어왔거든요. 예. 예. 그거 한번 오늘 가서 한번 내봅시다. 손님, 이거 뭐 하실 거라야? 이거 우리가 지금 갈식을 계속 하니까 조금 팔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뭐. 팔아서 우리 차값을 좀 보태야 안 되겠나? 예. 나도 이제 힘이 없어서 많이 못할 것 같아. 승우 선생, 예. 이것도 조금 캤거든. 예. 봐봐, 괜찮나? 손님, 이제 일 하지 말지, 우리가야. 뭐하고 먹고 살 건데? 그래도 식물들을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얘네들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그 야는 그 삭발하듯이 또 잘라주면 또 나잖아. 죽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식물들은 자연사 하기를 원하거든. 야, 자연사 고통 하기로 없이. 원해. 예. 그럼 그냥 놔둬야 되는 거야? 예.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식물이라고 뭐 사람하고 편리다. 아니,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다가 저기 우리가 해가지고 건강한 거 야간 친거 해가지고 갖다 내는 것도 그 사람들 잘 먹잖아요. 예. 예, 그래. 우리 이제 최소한으로만 우리가 먹을 것만요. 이렇게 딱 채취하고 나머지는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이렇게 잘 자라도록 예. 이렇게 놔두시라. 야들 뭐 이렇게 쑥쑥 쑥대밭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요. 요거만 갖고 갑시다. 오늘 이번에 한 예. 거는 과일하고 바꿔 먹읍시다. 예. 자, 가져와요. 가자. 하나씩 집어넣어요. 맞지? 18. 또 시간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가격이 떨어져. 쑥은 뭐예요? 쑥은 없어. 그래, 쑥이 없어. 원이 크게 안 되니까. 밑에 쑥 하나 있네. 요 앞쪽에 쑥이네. 가자. 점표 적어놓고 안 전표 적어서 올려야 넣어놔야 될 걸? 2kg 40, 2kg 40이고, 2.4. 그거는 그 1kg 될 거야 아마. 1kg 150이니까. 이건 아까 그 할아버지 방금 왔다 가서 오토바이 타고 어어어어. 해놨는 것 같은데. 시내에 좀 살아 왔습니다. 아, 바람이 또. 담바 하나 챙기고 또 꿈을 댄다. 꿈을 대그 찔레 그 밭이니까요. 예. 그 장아 안 심으면 안 돼요 이번에는. 예. 챙겨봐요. 공고 삽도 챙기고 사벽이 있는데. 꽃갱이는 꽃갱이 삽. 여기서 요 고랑이 일로 조금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요걸 여기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풀이를 걷어내고 낫으로 일단 첫째 뭐냐면은 낫으로 이 거풀이를 요 나무 밑으로 이렇게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삽질해 가지고 여기로 흙을 해면서 저쪽에다가 길을 물길을 열어주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길을 열어줘라. 지금 물 잘 흐르잖아요. 우리 이쪽에 그 블루베리 쪽으로 가야 돼. 원래 블루베리 가는 거를 지금 저번에 이렇게 하면서 막히했거든. 예.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라. 뭐 말인지 이해됐어요? 예. 꽃게 거기다 찍으면 그걸 내한테 찍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잖아. 예. 알겠지? 그리고 있잖아요. 예. 어, 그걸로 안 돼. 낫으로 해. 낫. 일로 내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걷어내고 나면 예. 나중에 저절로 이제 조금만 떠내면 다 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놔둬도 제자로 걸어? 아니, 아니, 이건 걷어내야 돼. 예. 하기 싫으니까 자꾸 지금 엉뚱한 핑계 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사람이. 아이고, 언제 끝날란가? 어? 끝날란가, 이게. 아유, 언제 끝날란가? 아이고, 이거 걷어내면 어, 미나리 있어, 미나리. 어, 마른 거 있잖아요. 이런 한 군데 모아놔. 예. 내가 걷어. 지금 물부터 물질부터 내놓으면 이 일 못 합니다. 예. 물 들어와 갖고. 예. 꽃게가 나시다. 예. 네, 돼지가 와가지고 또 진흙 모욕하고요. 내 돼지 뭐 저거도 뭐 저거 집이라 생각하고 오는 걸 보고 어떡하고 뭐 저거 집이라 여기가 이때 그렇게 힘들었어요. 예. 누가 그래 힘들었어? 과일만 먹고 이렇게 일하니까 힘드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도 이렇게라도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 멀리 안 가도 이제는 일 못 할 것 같은데. 걸음 되니까 못 할 것 같아. 뭐 옛날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는 거 아닌가? 예. 나 지금 5일 동안에 그래도 씨앗값 한다고. 나물 뜯었는데 진공소에 단 한 번도 얼굴 코빼기 보였어요? 아니요. 뭐 했어요 그러면 나물 뜯는 동안에? 아이고 따가라! 아이고 따라! 그냥 뭐요? 설거지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 하고 있었어요? 예. 진공선생 그렇게 일하기 싫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꽃게질 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우리 밥 벌어먹고 살겠어요? 어? 살겠냐고? 어? 못 살지. 못 살지.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무래도 단식을 좀 길게 가야 되겠다. 예. 일주일에 두 번만 먹고,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요번 달에, 진공 선생님, 예. 내 나물 해가지고 7만 천 원 벌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겠네. 최고의 힘든 자리가 여기가 보니까. 많이 벌었나? 예. 우리 충분한가 그 정도면? 여기 예. 찔레 다 자른 것 같은데. 이렇게 자랐네. 아이고. 아이고. 원래는 뿌리를 안 없애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뿌리가 남아있어도 살아나는 거야. 깊숙이 한다고 했는데도.
소용없었네. 치올 리스콜레드비 레스켄나이오 리스콜레드비 세르비스케일레드비야 아라와칼라 루스 리스콜레드비 슈리스콜레드비 레스켄나르비야 에르비스콜레드비 슈리스콜레드비 칼리비야 아라와칼라 루스 리스콜레드비 슈리스콜레드비 에르비스케레드비 슈리스콜레드비 칼리비야 오르비스케레드비 슈리스콜레드비 세르비스케레드비야 아르바칼라 루스 리스콜레드비 슈리스콜레드비 세르비스케레드비야 에르비스케레드비 슈리스콜레드비 세르비스콜레드비야 아르바칼라 루스 리스콜레드비 슈리스콜레드비 세르비스칼리비 여기 마르다 힘들다 힘들다 오늘 이게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예. 누가 못할 건 하나도 없어. 다 할 수 있어 다. 최고였어요. 아우. 여기 있는 것들이 작년에 그 찔레 있죠? 찔레덩굴 다 제거했는 그거예요. 블루베리가 꽃 피울 때 그때 물이 가야 되거든요? 여기를 진공 이쪽이 있잖아요. 이거는 곡괭이로 그 풀을 있잖아. 치면은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 놔야 돼. 여기. 예. 물풀 때문에 막혔어 길이. 그렇지 길을 만들어 줘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예. 나는 낫으로도 다 돼. 예. 그 진공 선생님 그 소쿠리 파란 소쿠리 있죠? 예. 그거 좀 가져가요. 뭐랑? 자. 자, 이쪽으로. 보세요. 죽었어? 예. 요거는 중간에 나온 거 야는 그럼 살리지 뭐. 사이에 애들 내분감이라. 일로 쫙 들어가고 이쪽으로 가게끔 만들면은 이 물이 분산되면서 이 전체가 다 기름진 땅이 돼. 아. 이러면은 여름도 가고 저기 다 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영양분을 싣고 갈 거라. 이런 것들은 걸리 보고 물이 들어오고 있네. 여기까지만 물이 들어와도 물 주기가 좋은데 안 그러면 우리가 물 떠다가 주기가 어렵잖아. 예. 여기 데려갔다가 내가 그때 보내줬지. 물을 원하는 대로 애들이 다 주냐. 형편없었어 상태가. 과일은 그래도 먹게끔 해야 안 되겠나. 다른 건 몰라도 조금 해줘야지. 빨리 넘어가자. 그러면 쉽다. 아이고, 나와요. 아. 도깽이 줘. 응. 아이고, 그렇지 마라. 요령이 없으니까 힘들지. 이거 만들려면은 낫게 해줘야 빨리 가지. 지금 당장 급한데, 시급한데. 지금 상황이. 안 돼. 친구, 가가지고 지금 힘드니까 물이나 좀 가져가.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돼서. 아유, 물도 가지고 주스도 가지고 해야지. 아직 일이 많이 남았는데. 안 갖고 왔어요? 물도 있는데 요새 출세를 났어요. 아유, 진짜 맛있네요. 예. 예, 더 드시죠. 좀 드시죠. 아. 여기까지 공격 갑니다. 예, 예. 요 나뭇가지. 예. 요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예. 해놓고 가. 어디로 예. 가요? 내가 알았어. 예. 저 나뭇가지만 하면 되겠지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단전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못해요 지금 단전이고 뭐. 아니 그러니까 힘으로 손으로 힘주고 하지 말라는 뜻이야. 아이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고 응? 말귀를 못 알아들었잖아 진공이. 응? 말귀를 알아들어요? 잠깐 끼고 하죠. 잠깐 어디 갔는데? 뒤에. 한테 이거는 세발의 피다. 불둥이 의가를 먹겠다. 거의 고생을 합니다. 엄마랑 먹고 해마다 먹는데. 아유. 물을 안 주니까 알이 또 없고 애들이 못 자라나. 꽃에 꽃을 못 키우니까 일단. 봄이 피가 많이 온 말이야. 봄 피가. 소용없어요. 3일에 한 번씩 물 줘요. 그래 우리는 그때 한 달 내내 막 물 한 번 안 주고 이랬고 여기 바짝 가물었고 이래놓으니까 그때 아예 안 열렸었지. 흉년이었어. 예. 어디도 그렇고 꿀루베리도 그렇고. 작년인 거지. 작년에 나 그랬잖아. 밤도 흉년이었고.
감도 흉년이고 밤도 흉년이고. 또 예.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터져도 이렇게 나가게 돼. 나가게 돼. 잘 됐네. 네. 네, 선생님. 이제 잘 됐습니다. 네. 어, 한 시간 됐네, 한 시간. 그럼 뭐 하는 건데? 하려면 낫으로 하든지. 우리 집에 오면은 고생하는 것 뻔히 알면서. 네. 어떻게 오셨는지 이렇게 아, 한번 소개 좀 해봐요. 행복합니다, 저는. 어디서 왔어요? 저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네. 어. 그 오늘 그러면 일이 없어서 오신 거예요? 네, 쉬는 날이라서. 아, 네, 쉬는 날이야. 그러면 내 노가다를 좀 시켰으면 싶은데 아, 예. 땅 파는 거 구랑이 있죠? 네. 구랑을 해갖고 이렇게 옆으로 쫙 해갖고 하면 여기 이제 상처하고 좀 심은 물 거거든. 아, 예. 그 진공 선생이 좀 약해서 네. 내가 좀 못 뿌려. 엄살 치고 이러니까 지금 설거지하러 네. 갔고. 네. 우리 과일 먹었잖아, 그죠? 네, 우리 과일 먹은 힘으로 아,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아하, 동작 봐라. 이 사람들이 말이라 이, 에이, 과일을 먹었으면 말이야 과일 값을 해야 될까 인마. 예, 네, 여기 파요. 여기. 네. 여기를 파. 여기를. 이렇게 파.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따 길을 내줄 테니까 네. 이 도롱 골라갖고 저 길밭 길에다가 이거 놓을 거고요.